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사는 게 즐겁기는커녕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데 거리에 나가보면 모두가 웃는 얼굴입니다. 친구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좋은 곳 여행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을 챙겨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자신은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집에서 어제 먹은 반찬들 데워서 오늘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남들만큼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니 자신만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사지에 힘이 빠지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길을 잃은 아이 마냥 주저앉아 울고만 싶어집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고 나만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다들 웃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나만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허투루 산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만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유. 첫 번째, SNS에 속아 넘어갔다. 우리가 즐겨하는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뭐 카카오밴드에는 슬픔과 절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는 가끔 고민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대체로 SNS에는 오직 행복과 풍요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절친들과의 모임을 갖고 활짝 웃는 얼굴들, 맛집의 특별한 요리, 색다른 곳의 풍경, 화사한 옷차림, 건강한 몸매를 담은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고 나만 왜 이렇게 옹색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지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SNS 속의 사진들을 보고 초라해지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도 평소와 달리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겠죠. 그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돈이며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니죠. 이제부터 친구들의 멋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보려고 오늘도 노력했구나. 잘 버텨냈구나. 아유, 잘했다. 기특하다. 그래, 너도 힘내라. 파이팅! 이렇게 말이죠. SNS에 올라온 사진들 보고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기죽으면 안 될 일입니다. 나만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행복의 좌표를 잃어버렸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과 정도가 다릅니다. 누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누구는 책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았을 때, 또 다른 누구는 귀에 이어폰 꽂고 좋은 음악 들으며 산책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물어온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충만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대해 답하실 수 있으세요? 나만의 행복 좌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따라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서 맛있다고 한 맛집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 먹어봐야 내 입맛에 맞지 않죠. 돈 날리고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해져 보입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행복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 좌표가 정확하게 찍혔다면 남들이 어떻게 살던, 세상이 뭐라던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만의 행복 좌표를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꿈꿔온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게 분명합니다. 나만 인생을 못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행복 좌표가 찍혀 있는지 어디에 찍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유. 세 번째, 모든 걸 다 가지려 한다.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말 사실 맞습니까?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 경제적인 안정, 꿈과 비전,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이렇게 내 기둥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지만 여간에서는 이 내 기둥이 든든하게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한두 가지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경제적인 안정은 이루었지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꿈과 비전이 없어서 이제 남은 인생 뭐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부평초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눌 가족들은 하나도 없고 가족이란 사람들이 재산만 노리고 다투는 상속자들로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행복할 거냔 말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 부족한 것에 혹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고 갖고 싶어서 안 달라고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게 되면 나만 인생을 허투루 살았구나 하는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 되시는 분께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람을 얕보게 될 수도 있고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못된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느끼신다면 남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부족한 것만 크게 보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성취한 것을 천천히 살펴보신다면 오, 나도 괜찮게 잘 살았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인생만 유독 못되고 있을 리가 있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갖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자신만의 행복 좌표가 어디에 찍혔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과욕을 부리고 SNS에 올라온 남들 사진에 속아 넘어가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왜 나만 인생을 못 살고 있느냐는 헛된 의구심이 슬금슬금 피어오르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죠. 그 떡 보고 침 흘려봐야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 손에 쥔 떡 만족하고 그 떡을 먹어야 맛있고 배부른 법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잘 살아왔구나, 또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행복감이 만땅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